네, 안녕하십니까. 신라중학교 3학년 청소년 역사 동아리 대한상황 소속 최승준입니다. 여러분 혹시 서출지를 아시나요? 네. 경주 시내에서 오직 11번만을 타고 갈 수 있는 서출지는 자연박물관 남산 아래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. 서출지는 사적 제138호이고요. 삼국유사에서는 1년 스님이 쓰신 이 삼국유사에서는 사금각이라는 이름으로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가를 이롭게 한 글이 나왔다 라는 의미를 담은 서출지에는 안타깝게도 현재 전해내려오는 유물은 없다고 합니다. 잠시만요. 벚꽃이 만발한 연못 주위에는 이효당이라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정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정자 주변으로는 마치 왕에게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런 천년의 이야기를 담은 소나무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경주 여행에서 꼭 한 가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경주의 야경의 정취입니다.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경주의 야경은 여러분에게 아주 낮에 보는 것보다 더욱 아주 산뜻한 감동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. 그리고 특히 그 야경 중에서 이 서출지는 더 이 보름달 뜰 때 가면 더 아름답다 이겁니다.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아주 빛나고 있는 저기 저 정자가 바로 이효당이라는 정자인데요. 이 이효당은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요산요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, 이 파란 하늘 아래 지나가는 나그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서출지에는 재밌지만 한편으로는 엄숙한 전설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럼 그 천년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라 소주왕이 계셨습니다. 소주왕은 어느 날 산책을 하던 도중 쥐 한 마리를 만납니다. 그 쥐는 배야, 저기 저 까마귀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. 그래서 까마귀를 따라가던 소주왕은 그만 돼지 싸움을 구경하다 길을 잃고 맙니다. 아, 어쩌는가, 길을 잃고 말았어. 근데 연못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소주왕에게 두루마기 하나를 전달합니다. 그 두루마기의 표지에는 개견 2인사, 불견 1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한자를 해석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? 없어요. 네. 이 한자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열어보면 두 명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명이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만약 열어보시겠습니까?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시겠습니까? 네.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이 일에 소주왕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.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던 소주왕에게 한 신하가 배야, 두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고 한 사람은 왕을 뜻하는 것이올 것이옵니다. 그 말을 들은 소주왕은 두루마기를 펼쳐보았습니다. 그 두루마기에는 궁궐 안에 검은 갑을 쏘시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. 그 말을 듣고 곧장 궁으로 달려온 소주왕은 한 병사에게 화살로 검은 갑을 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. 이 검은 갑을 쏘자 순간 그곳에서 새빨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. 그래서 놀란 소주왕은 그 검은 갑을 열어보니 다름 아닌 역적 두 명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. 그들은 소주왕을 암살하려고 했었었죠. 그날 이후로 왕의 목숨을 구했다, 그러니까 뭐 국가를 이롭게 한 글이 나왔다, 이 연못에서 나왔다 해서 서출지라는 이름이 붙어졌고 또 이 소주왕의 목숨을 구한 까마귀에게 정월 대보름날 매년 찰밥을 까마귀한테 공양하는 이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. 네, 다시 설명해드리면 이 두루마기가 이 연못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서출지라고 부르는 거고요. 이 까마귀가 왕의 목숨을 구했으니 이제 이 찰밥을 까마귀에게 공양하는 이제 오기일이라는 풍습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왠지 이 서출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왠지 이 풍
아까 말한 이 5위기 1이라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엄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이 여행을 마치면서 한번 저기 2호단계라는 정자에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그 정자는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경주에도 이런 그러니까 타지역 사람들에 의해 관리가 되어 들어갈 수 없는 문화재가 많다고 합니다. 유명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관광인이라면 저기 하루빨리라도 경주에서는 저런 이런 제약이 없어져서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제 해설이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네, 저도 네 재밌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신라중학교 3학년 최승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